네, 여러분, 저의 동영상을, 이 보잘것없는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종가선과 생명선, 두 개의 생명선을 이용하는 어떤 그 주식 종목의 매매법에 관해서 이저 스스로에게 어떤 그좀 나름의 빅데이터라고나 할까요? 이 틀 안에 종목들을 대입을 시켜서 과연 어떤 그 유의미한 공통점들이 발견이 되는가? 그래서 이것을 실제 매매에서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질문에서 출발을 했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매매에서 이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장을 항상 계속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종목들을 여기 계속 대입을 해서 맞는 종목들을 그때그때 찾아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작업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그 신규 상장하는 주식 중에서 상장한 것이 한 3년 안쪽의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요. 어떤 그 시세를 아직 폭발하지 못하고 있고 종가선이 검정색이며 바닥을 기고 있다. 이런 종목을 좀 추려놓았다가 생명선을 반등한다든가 아니면 상장 고가 라인을 밟고 일어선다든가 하는 어떤 주식들을 그때그때 발견을 해서 매수에 동참을 해본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어떤 자료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실전 매매 감각을 익히는 면에서도 상당히 좀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뭐꼭 자격증이 있고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기술로서 대접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자본주의의 핵심인 이 금융,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런 어떤 명쾌한 기법들을 나만의 기법들을 가지고 있느냐? 선물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좀 이런 기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자,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한 네다섯 개 종목들을 연이어서 저희 종가선 차트로 찍어서 한번 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또 우리 개인 그 힘없는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툴을 이용해서 어떤 진입할 수 있는 공통적인 어떤 근거들이 과연 보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블로그에도 여러 차례 올렸던 애경유하고요. 그때 사실 지금 액면 분할을 해서 16,000원인데 사실 16만 원짜리 주식입니다. 저는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실제로 매매를 했었고 잘 따라갔어요. 잘 따라갔으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기는 쉬우나 그것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주식이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주식을 매수 주문을 낼 수는 있으나 사실 그걸 언제 팔아야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런데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뭡니까? 팔 필요가 없는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이런 주식을 우리가 굳이 팔아야만 합니까? 삼성전자를 뭐 2만 5천 원, 3만 원, 10만 원에 산 사람들이 지금 굳이 그것을 팔아서 현금화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진짜 좋은 주식이란 팔 필요가 없는 주식, 고점이 안 나오는 주식 이런 주식이 아닐까요? 애경유아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주식이 아닌가. 애시당초 발굴은 잘 했으나 그리고 소액이지만 매매 동참을 저가에 했으나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자료를 정립하기 이전이었고 실전에 이 매매 기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뜬구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닥쳤던 개가 됐는데,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잘 봐두셨다가, 이런 개가 오면 놓치지 말고, 매수 후 홀딩 전략을 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애경유화의 월봉 종가선을 보세요. 2012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바닥을 박박 키웠죠. 뭐큰 상승도 없었고 큰 하락도 없었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구간에서 바닥이 V자로 형성이 됐는데 자 누차 말씀드리면 저런 구간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세력의 구간이다. 바닥을 정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아니에요. 이 주식 종목의 주인들이 정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포착해서 이 주식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파란색에 40일 생명선이 나오고 월봉이니까 45월이겠네요. 이 40 생명선이 나오고 제1일 생명선입니다. 종가선이 깜장 종가선이 골든 크로스를 낸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동안에 매도 우위에 있던 쌍봉을 그리면서 이 매도 세력들이 주식을 청산을 하면서 매수 세력과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는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갭이 벌어지죠. 보십시오. 계속 매수 우위입니다. 이런 주식이 어떻게 매도 세력이 또 공매도를 칠 수 있겠습니까? 마진콜 당하죠. 겁나서 못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도 세력이 없는 한 이 주식은 그리고 회사의 어떤 그 성장성이 담보되는 한 끊임없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회사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회사 매출이 그 영업이익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채굴기를 좀 프로그램을 꺼야 되겠네요. 모네로를 소소하게 켜고 있는데 좀 느려져서 채굴기를 껐습니다. 자, 동사는 애경 기업 집단의 계열사로서 석유화학 제품 제조를 주사업으로 한다. 육류화 마트에 가면은 관련 제품들이 많은데 거기에 원료를 대는 그런 업체 같아요. 애경그룹 산하에. 그런 거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숫자만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 수치상 성적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2014년도부터 이제 매출액이 약 1조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영업이익이요. 지속적인 증가세입니다. 2014년대 400억, 323억, 750억, 800억, 작년에 806억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전망치가요. 매출 1조에 영업이익 1조를 넘 1000억을 넘어간다고 되어 있고 단기 순익도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2014년부터 260억, 280억, 530억, 600억. 그리고 내년에는 9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돼요. 제가 앞서 그 황제주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주식. 그것은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10년, 20년, 50년 가는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도 그랬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 생활건강도 그랬고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영업이익 500억 돌파의 비밀에 해당되는 황제주 만연에 들어선 주식들을 따로 간추려서 그 종목들만 간추려서 자료를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상장사가 코스닥이든 저 거래소든 뭐 굴뚝주든 IT주든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500억을 돌파한다? 이거는 적극적인 베팅의 자리입니다. 그거 이상 어떤 확실한 근거가 저는 없다고 봐요. 여기도 보시면 애경료 2016년 기준으로 벌써 영업이익이 750억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해에 당기순이익도 500억을 돌파해서 538억을 달성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750억, 530억 둘 다 500억 라인을 동시에 넘어버렸어요. 네이버가 그때 네이버 자료를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이버도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조그만 IT 기업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동시에 500억을 돌파했어요. 그때가 25,000원에서 3만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나중에 정확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건 이런 성적표가 이미 수치상으로 보이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상장 이후 계속 주가가 바닥을 기다가 이때 언제입니까? 골든크로스 나눴다. 2016년 4월이에요. 따라붙어야죠. 이거 왜 우리는 못 봤을까요? 저는 보고도 있었는데 매매 가담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 팔 주식이 아니라는 걸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런 주식은 팔 주식이 아니잖아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거 참 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저 스스로에게 자책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팝니까? 이 주식을요. 보세요. 계속 검정색 아닙니까? 종가선이 계속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매물 압박이 없습니다. 고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생명선을 종가선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힘듭니다. 이제는 이 구간이잖아요. 먼저 크로스를 내는 구간이 물론 앞전에 쌍바닥이 형성이 됐어요. 쌍바닥이 앞전에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먼저 여기서 5,000원대 저점 그리고 5,500원대 저점 이것만 봐도 사실은 쌍바닥입니다. 이것만 봐도.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거는 세력의 영역이고 나는 개미들은 뭐냐 기준이 이걸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 크로스를 내야 돼요.
일단 여기서 크로스가 나지 않습니까? 2006년, 아시 2016년 4월이잖아요. 자, 크로스를 보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크로스를 낸 다음에 반드시 생명선에서 반등을 준다. 왜? 확인을 해야 돼요. 생명선을. 그게 언제냐? 2016년 5월입니다. 5월 2일입니다. 날짜 보이시죠? 5월 초입니다. 그때 저가가 5,780원인데 어쨌건 6,000원 밑에서 5,000원 후반대에서 생명선 반등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찍나 이 말입니다.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네. 맞고 떨어질 때는 또 어때요? 기가 막히게 맞고 떨어지죠? 이 보세요. 앞전에 이 주봉이 왜 이 40 생명선을 맞고 제일 생명선을 맞고 떨어지니까 이렇게 계속 박박 기다가 돌파하고 나니까 반등을 주느냐 이 말. 프로그램이 그렇게 세팅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매수 주문을 주체들이 그렇게 넣는 것 같아요? 저 기준을 선을 잡아서 저구간에 매수를 깔아놓고 매도를 깔아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확인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심증만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걸 뭐하러 우리가 증명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론 물리학자도 아니고 과학자가 아닙니다. 금융공학자가 아니에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매매에 적용해서 실제로 우리 수익을 좀 불려갈 수 있느냐 그런 관점입니다. 저기서 6,000원대라도 이 애경 유화를 담아놨더라면 물론 액면 분할하고 이제 6,000원이 됐습니다만 저때 6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종목만 사놨으면 굳이 다른 종목을 우리가 매매할 필요가 있나요? 물려가지고 원금 날아가고 뭐 수수료 떼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떼고 비슷한 종목을 또 한번 볼까요? 상하프론텍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죠?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상장이 2011년에 했네요. 상장 고점 라인 먼저 찍어볼게요. 월봉상. 자, 여기 찍혀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 잘 보셔야 돼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장 당시로. 보이시죠? 상장과 동시에 매물 압박을 받고 주가가 꼬꾸라지는데 거기가 고점이에요. 저 순간입니다. 얼마입니까? 6,000원으로 하겠습니다. 6,000원. 알기 쉽게. 6,000원, 뭐 6,000원 250원도 되고 6,000원도 되고 어쨌건 6,000원 정도로 잡겠어요. 자, 주가가 저렇게 꼬꾸라져서 바닥을 박박 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점이 바로 상장 당시가 고점이 되는 건데 저 라인을 항상 눈여겨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저 라인을. 6,000원을. 왜냐?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이 종목의 어떤 장래를 좋게 본다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저 자리라니까요. 보십시오. 여기 아닙니까? 또 주가가 올라갔다 밀리는데 어디서 잡아가야 됩니까? 상장 고점 라인이 있어요. 근데 묘하게 거기에 2014년 후반기부터 뭐가 나와요? 파란색의 월봉이네요. 월봉상 제1생명선이 출현을 했습니다. 월봉상 제1생명선이 거기에 있고 상장 고가 라인이 거기 중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W자 반등을 찍는데 이 주식을 종가선이 검정색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 배팅을 해야 돼요. 적극 배팅. 그리고 다시 이 주가가 단기 조정이 들어갔잖아요. 6,000원대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12,000원까지 2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다이렉트로 거의.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놓으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어디까지 옵니까? 어디가 또 매수의 근거가 됩니까? 이렇게 깨주면 너무 고마운 자리라 그랬죠. 검정색의 종가선이 생명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삼각형이 형성되면 이거는 세력이 바가지로 이 주식을 긁어가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못 사더라면 겁이 나서 못 사면 여기선 사야죠. 예? 두 번째 바닥에서 이렇게 생명선 반등 줄 때는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봤는데 이 생명선 반등 오네. 왜냐면 이때가 2017년 1월이니까요. 한창 바쁠 때긴 하네요. 제가 이거 보고도 왜 못 사나요? 전고점 넘어가는데 이렇게. 예, 물론 전고점 그 상단 부분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만 이 전기차 관련주는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또 재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